영상을 하나 잠깐 봅니다. 영상 우리 권사님 영상인데 볼 저런 거 다 보여줘. 근데 지금 우리가 영성 집회잖아요. 뭔 집회? 그냥 혼적의 지식 학문 많아. 정말요. 엔터들 어마어마하고 뭘 볼 줄을 몰라. 책이 이렇게 막 엄청나. 근데 우리 칼라는 성령에 나타난 능력, 영성을 깨워야 되는데 이건 제가 영적 대가는 아니고 저도 고민을 해요. 영적 뭔가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별의별 많이 실패도 있고 근데 조금은 정립이 되려요. 특히 은사 문제, 열매 문제 뭐 여러 가지를 막 그 짬뽕 돼가지고 정리가 돼 말씀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조금 깨달은 거 말씀을 드리기 원하고 우리 권사님이 그 받은 거 있어요. 근데 열매가 좋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 틀어주면 뭔가 의미가 있다 생각하셔요. 이곳에 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2004년 6월 중순 구 지하 성전에서 이곳으로 건축하여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7월 4일부터 4일간 입당 감사 성령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7월 5일 둘째 날 집회였습니다. 그때 부흥회 강사님은 박영문 장로님이셨습니다. 부흥회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에 주여 삼창을 외치며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문득 강사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여기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님께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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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크게 하나님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강대상에 구름으로 쫙 하늘로 쏟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라 구름이 강대상에 왜 임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얼핏 말씀을 들을 때 구름 기둥이라는 말은 듣긴 했지만 그게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한 뒤 구름이 성막을 덮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때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입당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임재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꿈에 손영호 목사님께서 회개 기도를 시키시고 성도들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강대상 옆에 이곳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목요 기도회 시작을 할 때 2년 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하신다고 광고하셨을 때 그쯤 꿈에 꿈을 꾸는데 이쪽 강대상 이쪽에서 물이 많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곳에서 물이 흐르면 지하로 흘러서 교회가 난리가 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명호 권사님께서 괜찮다고 그러셨고 또 위에서 5층에서도 물이 많이 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요 기도회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요 기도회를 기뻐하신 것 같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작년 8월 2일 금요 예배 때 일입니다. 작년 초부터 교회는 목사님에 대한 불만으로 교회가 멀미를 하고 있을 때 저에게도 들리는 이야기로 목사님을 향해 불만이 조금씩 생기며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요 예배 후 기도 시간에 의심에 찬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박영훈 목사가 잘한 것 네 가지. 첫째, 교회를 개척해서 이룬 것. 둘째, 천국과 지옥 페이프를 보급한 것. 셋째, WCC 반대 운동한 것. 넷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 분들이 많이 다치고 있었는데 부활주일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심으로 가시고 안타까우시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갈 곳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 때 우리 주님이 갈 곳이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만 오면 그 주님 생각에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꿈쟁이인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가 이곳에서 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이나 볼까 하고 눈을 두리번 하는데
뒤에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만 만족해라. 그 자체로만 좋아해라 하셨기에 그래서 지금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실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예.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일까? 모델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어떤 것이 좋을까? 오늘 대전의 교회는 소문난 교회, 소문난 교회 아주 8절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 아주 굉장히 좋은 교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어떤 것이 좋은 교회일까? 거기서 뭐냐면 3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있네 나와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키워요. 키. 예. 근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뭘까? 믿음에는 역사가 나야 되고 역사. 사랑은 수고. 소망이 있네.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하죠. 하나님 볼 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야 되잖아요. 역사.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정말 사한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그거 죽은 믿음 가지고 가면 못 가요. 형 못 간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일반적인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 사람들 믿고 살아요. 비행기 탑니다. 그러면 뭔가 믿으니까 타지 떨어질 것 같으면 누가 타. 그렇죠? 그러니까 푹 잠자나 잠자는데 믿은 게 근다고 해서 그래요. 그럼 뭐 이 기계를 믿는 거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뭐 다 안 떨어지는데 어쩌다 좀 그러겠지. 뭐 그거 있으니까 타는 거죠. 그건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뭐라고? 신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념이 신념. 신앙 있고 신념이 있어요. 신념 불신자가 믿음입니다. 자기 확신, 경험, 지식, 신념으로 살아, 대부분 다. 근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큰일 납니다, 이제. 큰일 나. 신앙은 오직 신구약성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으면 이것도 이제 껍데기인데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나 오늘 시간 찬다. 그래서 신앙인데 신앙.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면 옥토가 되고 그 말씀밖에 없어. 그게 성경을 탑하고 들어야 돼. 그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에는 사한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이 말이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믿음이 있으면 다른 표적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 손을 이제 나으리라 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믿음을 안 심어줘. 자, 말씀을 씨앗이네, 씨앗이 골았어. 죽은 씨라니까? 큰일 나죠, 그거 심어봐야.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인데,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이 돼갖고, 영과 혼과 간절로 찔러 쪼개는 생명이 불이고 말씀인데, 이게 말씀, 이거 여러분이 글로 읽지 말아요, 이건. 이 뜻을 알아야 돼. 그리고 영이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그게 가짜 믿음 가지고 신념 가지고 살. 근데 거의 신념 90%는 맞아요. 자기 확신, 자기 확신. 근데 신앙은 뭘까? 100%.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옥토가 되고 말씀이 물가하고 연구해야 돼. 믿음이. 믿음에 역사가 나야 돼. 역사가 나야 돼. 자, 근데 이제 믿음이 역사가 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첨가하자면 이 땅에 복도 믿음이잖아요. 약속 말씀 믿고 구하면 받은 질로 믿으라. 그러면 되고. 믿음만 있으면 전부 다, 이야, 믿음이네. 믿음의 능력이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야, 기도거든. 반드시 그가 계신 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 그러면 찾는 기도거든. 그러니까 믿음은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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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왜 신약에서 믿음 믿음 그럴까? 나아간다는 것이 순종과 믿음이 좀 순종은 소극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건데 믿음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 자, 문둥병자가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 막 나르다 한 분 배가 주여 원하시면 깨끗할 수 있나이다. 많은 분들 저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왜 났을까? 바로 딱 나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데? 믿음은 내가 자녀를 냈고 자녀 구약에는 백성은 지금 신약의 자녀가 됐잖아요. 신부가 돼버렸잖아요. 신부이 바꿨잖아요. 아들, 딸. 엄청 이제 필요 다 이뤘고, 자녀.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거 알아야 돼. 그 율법으로 매이면 안 돼요. 아빠, 엄마, 막, 저런 그러면, 하, 그래, 이쁘다, 이 새끼야. 이렇게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믿고 지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가고, 구하고 그러면 상 주신다 응답도 오고. 아, 그러네. 여러분이요 지금 문제가 복잡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주사파가 이 나라가 저거 별이별 간단해.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하실 수 있는데 믿음 보이래. 네 믿음 되는데. 아, 그럼 하나님 오시면 되지 그래요? 직접 하세요.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고 싶대. 같이 하고 싶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와, 바울은 그랬다. 함께 일하는 자로 딱 그랬더라고. 이 영적 원리가 보면 하늘은 하늘 것이라 땅은 우린 가졌는데 땅은 정보가 다시 우리에게 유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에게 정보고 다스리라 해갖고 돼지고 마귀한테 뺏겨버렸는데 다시 회복해갖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갖고 이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 성의 원리를 깊이 보면 그거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정복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해버리셔요. 받고 이겨야 돼요.
그럼 문제는 믿음 키우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크기만큼 일한다니까. 믿음.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겠구만. 이제 문제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을 내가 그림을 잘못 봐. 자, 믿음 나무로 잘 보세요. 믿음 나무 나무. 믿음이 나무. 나무가 크기가 달라. 근데 여기 있는 건 땅속에 뿌리요. 뿌리. 뿌리. 뿌리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은밀한 만남, 은밀한 만남. 믿음의 비밀이셔야 되거든요. 주님과 함께 만나면 뿌리도 없어. 뿌리가 약해. 주님과 뿌리는 또 내가 자랑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나오면 죽어버리고 뿌리는 가만히 있어야 통속에 할렐루야. 은밀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그 사랑의 만남 있잖아요. 그 뿌리가 많아야 돼. 뿌리가 많아야 돼. 그게 주님과 교제의 뿌리가 있어. 그리고 나무가 칵칵 나무. 근데 여기서 예, 이 사랑에는 수고를 하는데 이게 수고하면 뭐냐 가지. 열매 따도 열매. 그래서 아 믿음과 사랑과 분리 안 됩니다. 잘 보시라고. 믿음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럼 하나님과 만나서 그 열매가 행위가 사랑으로 나와서 이웃 관계가 되는데 그잖아 열매 믿음 나는 믿음 좋아. 근데 사랑은 없어. 거짓말. 믿음이 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믿는 건데. 근데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 죽은 믿음.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 딸 열매. 그 열매가 하, 막 열매가 주렁주렁.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사랑은 뭐야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게 이런 지혜가 와서 아 믿음의 나무 사랑의 열매. 할렐루야. 그 믿음이 크고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겠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믿음 있으면 덕, 믿음이 덕이셔야 되거든요. 이웃 관계 돼야지 덕 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혼자 믿고 좋아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옆에서 꼴 보기 싫어. 아니 절대 그럼 아니요. 아 향기가 나야 돼. 열매 열매 비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 믿음의 역사가 나야 되는데 사한 믿음이고 사랑의 수고. 근데 그러면 소망이 인내가 있네. 소망. 자 소망이 있으면 인내심 꼭 참어. 내일 엄청난 역사가 나. 오늘만 참아라. 참어 참어. 아예 하루만 참어. 그냥 별거 거꾸로 매달릴 수 있지 뭐 하루만 참어 되는데. 예? 그 소망은 희망인데 천국이 소망인데 그러면 인내 돼야 안 돼요. 오, 그래서 소망 있네구나. 근데 이게 또 여기서 관계돼요. 아, 그렇네. 그러면 이 소망은 창고잖아요. 소망은 천국이잖아요. 아, 그게 여기가 소망의 창국만 뭐라고? 자, 열매를 따다고 어디다 갖다도 창고에다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 전도 열매였고 사랑인데 그것을 따다가 천국에 창고 갖고 와보러.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제가 해석한 것이 맞아 틀려? 맞다고 생각 아멘 해보세요. 그냥 내가 신발을 나고서 내가 설교 뭐 잘한 줄 알고 막 까불고지 기가 안 나면 기가 빠지면요. 사람이 아 신바람 있거든요. 그냥 신바람 나게 삽시다. 아, 나는 여기 신바람 났고 너무 좋네. 와.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석 다이아들이서 와. 이분들이 안 가고 계속 있으면 안 좋을까. 그러면 이제 탐에 욕심내갖고 한대. 응? 근데, 그래도 우선 뭐요. 인생이 뭐요. 우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성도인데. 맞아, 안 맞아. 내 설교 듣고 있잖아요. 목사 행복 즐거움 뭐요? 하나님 만나고 깨달아고 그놈 나눠주고 싶은데, 그래서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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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이게 뭔가 이게 이 본질을 감아야 되는 건 사랑하면 수고해야 되는데 나 사랑해, 너 좋아해, 희생은 안 해. 거짓말, 가짜, 수고요, 수고가 수고도 안 해.
내 새끼 밥 주고 학교 보내고 키운 것이 힘들어?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이미 효도 다 해버려. 어? 두 달, 세 달, 어이구 이뻐라 이 새끼야, 이거 오메 쪽쪽 빨아먹고, 어이구 오메 똥을 쌌는데, 오메 내 새끼 똥 후부둥이 살로가게 쌌네. 똥도 살로가게 쌌다고 좋아가지고. 근데 나무 새끼는 머퍼먹게 많이 쌌다냐? 이거 지금 왜 그래? 똑같은 똥인데. 아이고 내 새끼 똥 살로 가게, 설사 안 했다 그 말. 오메 살로 가게 쌌네.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뭐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영원 사랑하면요, 좋아, 재밌어, 막 이러고 싶어. 아멘이죠? 아, 행복은 여기가 있구나. 기쁨은요, 사랑은 주는 거요. 내가 하나 꼭, 이 나눔이란 단어 중에 나눔이라는 게 빵 하나인데, 쪼개. 밥 먹은 게 내가 편해. 다 먹은 밥. 나눠. 주고 기뻐. 영적 원리는 주고 기쁘고 하늘. 이야, 이 원리를 먹고 그냥 움켜쥐고 뺏어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사탄이 없다는 거죠. 주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믿음이고, 사랑이면 안쓰럽고, 짠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저 사람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내 조부로, 기쁨으로, 됐다!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다! 너 힘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는, 사랑한다, 수고나네.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대? 역사가 나야지. 산 역사가 나야지. 어? 믿음에 따르는 표적 있냐고. 어?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이? 증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믿음이 역사할까? 믿음을 키워야 되냐? 믿음, 소망, 사랑 크게 이제 이 관계가 아 이래서 이 나무를 이렇게 이쁘게 잘 그렸구나. 그러면 된 거 아니죠? 그러네, 그러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이 역사, 사랑의 소망, 인내 있는 교회가 됐을까? 원인을 봐야 돼, 원인을. 그게 5절에 나와있어,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 말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확실히 된 것이. 자! 종자가 좋았구만. 이게 잘 알아야 돼요. 말로만 하는 말이 지금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 종자가 바울이 한 종자가 좋았어 안 좋았어? 사도주의 사거든. 그래서 벌써 종자가 어떻게 했어?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오. 지금 말로만 해, 말로만. 죽은 말 가지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실히 된 것이니. 능력과 성령과 성령의 말을 지냈다가 불을 주고 권세를 주고 생수를 주고 그래서 잘 먹이고 잘 키워야지. 뭔 것이 없는데 그 영양가 있는 양식을 주니까 살아있는 역사가 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맥을 아 그래 그 믿음의 역사가 그냥 나냐고.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 믿음이 사한 믿음인가 바라고. 그러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확 달라. 역사가 나오고 메시지가 깊이가 있고 능력 있고 불 있고 막 성령 역사고. 우와. 여러분 목회 현장에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된구마. 우리가 성경에 해서 나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어떤 복음을 전하냐고. 복음의 능력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큰 믿음을 주고 할 수가 있대요? 이제 봐야 돼. 이걸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그래 이건 더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구나. 그러니까 그게 나무가 커야 되잖아요. 큰 나무가 돼야죠. 큰 나무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크다면 믿음의 뿌리가 많아. 뿌리가.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뿌리는 일반적으로 막 비바람 폭풍이 있는 지금 뿌리가 밑으로 뻗어요. 살라고. 악착같이. 근데
고난이 없는 데서는 뿌리가 옆으로 뻗어. 팍! 바람을 팍! 넘어져 버려. 그렇구나. 자, 누가 믿음이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커? 그냥 온상 속에 모든 게 다 잘 된 사람이커? 누가 믿음이커? 환난과 고난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라고 몸부림치잖아요. 맞아, 안 맞아? 환난과 고난인 게 좋아, 안 좋아? 아멘요? 아이고, 지금도 죽겠더라. 아이고, 왜 먹게, 아이고. 그래서 다 여기 온 거 만난 거요. 아멘이죠? 그 배불고 등다도, 아, 왜 잘 돼? 그러면 뭐 여행가나 놀러가 정신이 딴 데가 있어. 근데, 환란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연단이 금이, 금 부족이 나오거든. 그래서, 정금 믿음이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악착까지 살아야 되니까, 살라고. 만나주세요. 응답주세요. 내일 2만원 달빵인데 돈 2만원도 없어라고 내일 어쩌란 말이에요. 아버지, 변화 끝에 살아봐봐. 경험해보라고. 오,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크구만. 이야, 영적 원리는 그래서 뿌리가 자란 미국에요. 세계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5천년 먹은 나무, 5천년. 몇 년? 보통 일반 나무가 1000년, 1500년 먹으면 고목폐가 터져 죽어버려요. 근데 이 나무는 5천년 성장해. 그리고 뿌리가 얼마나 2kg 뻗었대. 나무 뿌리가 2kg. 오리. 근데 그 지역이 땅이 좋아서가 아니요. 비바라다니까 지가 살라고 빡쳐까지 억쳐까지 뿌리 뽑고 볼까 2kg 뻗어버렸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본 글이 지금 몰래 나무 이렇게 돌이 나무 이렇게 있는 나무 밑이 나무 뿌리가 나왔는데 그 물 밑으로 트럭이 가더라고. 엄만큼 나무. 그러네. 자, 그러면 큰 그런 나무 그런 뿌리 그런 많이 갖기를 원하시 아멘하세요. 그러면 고난을 내게 있는 고난을 고유하고 나라 민족도 내 거. 북한 문제 내 문제. 내가 할 거야. 본게 다 그래서 왔구만. 아멘.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 이제 먹고 사는 데까지 또 걱정돼. 개 나서갖고 뭐 어쩌고 뭐 교단 더블시가 어쩌고 뭐 어쩌고 막 해갖고 막 지가 다 막 뭐 이 문 재앙하고 밤새 차라리 막. 할렐루야. 좋아 안 좋아? 와, 재밌네. 우와. 그래서 핍박도 받고 정지는 먹고 그래 봐라. 뭐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좋아 안 좋아? 와.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나야 되는데 그 역사가 큰 나무는 뿌리가 많아야 돼. 뿌리를 깊이 뻗어서 응답 있고 만남 있고 응성 있고 제 책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별 다 못 썼어요. 그래서 별이 별이 다 있으니까 기적 이상 막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게 뿌리가 땅 속에 있어야 또 이걸 막 자랑이 나오면요. 아니야, 가만 있어야 돼. 필요에 따라 조금 얘기는 그렇게 또 나무가 커야죠. 나무가 적어봐야 얼마나 맺겠어. 어? 그 나무가 커야죠. 그릇이 커야 돼요. 나는 그릇이 옹기종기 안 돼. 아이고, 좀 스케일이 저리 갖고 되겠냐고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뭐. 응? 1년기는 하나님에서 위대한 길 계획하라. 응? 하나님에서 위대한 걸 계획자고. 네 입을 높게 일라. 내가 채우리라. 멋있잖아요. 인생 도전해야죠. 그렇게 살아. 하나님 역사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나무를 키워야 돼요. 그럼 키우려면 뭘 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와, 말씀 많이 먹고 들어야 돼. 그것밖에 없어. 성경을 막 심취해갖고, 제가 성경을 막 읽어야 되는데, 못 읽은 게 많대요. 예를 써, 지금도 몸부림쳐. 성경밖에 없는데. 근데 다른 책 읽을 것도 많고, 시간은 없고, 막. 그래서 이제 테이프 듣고, 테이프 듣도 한 게 있더라고. 읽어야 되더라고. 묵상하고. 그래서 막 읽고, 어떤 화장실 앉아갖고 읽을 때가 있고, 뭐. 그래, 막 바빠. 뭘 하는지 몰라. 막 바빠. 막. 근데 성경의 말씀을 많이 먹고 듣고 해갖고, 신구약성이 꽉 뚫려져야 돼. 참, 구약을 읽으면 신약이 보이고, 신약이 보이고, 맥이 쫙 보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고,
죽고 십자가 때 성이 오고 피 오고 짜면 그건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때그때 성경을 해석을 맥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냥 하지 내게 정말 능력 주시고 불 주시고 능력 주세요. 성경을 좀 깊이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야 돼. 부족이 있고 또 있고. 근데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봐야 돼요. 한절 와 그러나 그래갖고 막 이거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었고 더 이상 못 읽고 막 너무 좋아하고 막 혼자 춤을 추고 막 그래봐. 아멘이죠. 막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의 주님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 육신 되시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 이보다 소용 없어. 성경. 나는 성경을 어떤 때는요 안경 이 작아진 안경 성경 위에 있어. 나 진짜라니까. 나 다른 책이 성경 위에 있네. 다른 책 성경이 이게 성경 위에서 내 중심은 그래. 안경이 좀 놔둘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누고도 기분 나빠! 막, 나 주님 사랑하거든요. 성경을 소중하게 해야지. 아멘이죠. 그 주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죠. 너는 나를 소중하겠구나. 귀하게 하고, 성경 귀하게 하고, 귀하부터 이길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좋고, 아멘이죠. 성경만 주는 거 어디였어? 그러니까, 말씀 많이 읽고, 듣고. 하루에 진짜 100페이지 100페이지 읽을 때가 있어. 근데 매일 철회하고. 근데 매일 그때 한때 신학 가기 전 1년 2년 철회만 했거든요. 집사 때 신학 가기 전에 막 그래갖고 근데 그러면서 꿀을 먹는 모습 보여주고요. 맛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개척이 전에 이제 2시간은 또 지가 뭐라고 나라 민족 소련 중국에서 지기도 그것도 꼭 적다가 막 그래갖고 소련 열어내고 중국이 그때 문 안 열릴 때 2시간은 중국이 남무기도 만에 내가 아는 목사 다 이름 다 불러줘. 그분 나보다 나았고 나는 안고도 답방에 오갈 데 없는데 그분들은 교회가 있거든. 근데 지주제에 막 다 기도해주고 또 2시간 나머지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모습 보시고요. 공중에 나타나실 때가 있었어요. 홍포를 입으시고 큰 분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보고 뭐 말을 안 하죠. 너 고생하다. 내가 앞으로 좋은 게 그런 말에 보고만 있어. 난 얼마나 보고만 있네. 근데요 그래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저녁에 차라나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재밌죠. 즐겁죠. 주님 만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뭐인가. 지금 고난 고난을 통과하다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뿌리가 자라니까 막 살아계신 하나님 막 믿어주고 의가 되고 제가 그렇게 경험하고 장신들에 갔으니까 더불씨 안 빠졌지. 아무것도 모르고 빠져요. 아이고 이건 아닌데 공부하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그게 체험을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 역사 나라고 얼마나 병 고치게 되라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그러더라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은 애망청인데 앞으로는 씩씩을 줄이라. 할렐루야. 애망청 알아요? 군대에서 빵빵 6발 나가면 그건 구시청이요. 씩씩 16발 따라랑 와 씩씩을 줄이라고. 그러니까 그 뭐 금방 신입회가 되냐고 안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근데 문제는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이 이제 열렸잖아요. 종이 주인의 음성 들어야 돼 못 들어야 돼. 그것도 뭐 또 캄캄한 신학서적이나 외우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먹통이에요. 먹통. 그리고 뭐 말씀 전한다고 망연도 담았잖아요. 그 더불어 가잖아요. 속상하지. 이게 뭐 신을 학문을 연구하니까 제가 대전신학 우리 교단 그래도 우리 교단 신학이 다 커요. 어떻게 그거 한 800명 신대원들 모였더라고. 근데 우리 동기 그분이 총장이 나를 불렀어요. 여러분 신학은 신을 학문으로 연구한 겁니다.
공부 이런 거 갖고 신을 배울 수 있겠어요?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다. 햇빛도 빛이 비춰야 해를 봐요. 신학교에서 기분 나쁘겠죠? 공부 배워 같은 한계다. 자, 여러분 수영을 그린 게 갖고 수영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물속에 들어가서 풍덩풍덩 해야지. 그러니까 신학교 한계를 꽉 때려본 거예요. 그랬다 생각 아니라고 뭔가. 와, 총장이 긴장하다. 아이고, 저거 괜히 강사 해갖고 여쭤까는데 긴장하라는 거예요. 교수들이 뭐랄까. 한 땀이 보고 쫓아내려고 안 쫓겨. 근데요, 탁 내려오는데 탁 인사를 교수들이. 왜냐? 그때가 제가 40대였다니까. 나 그때 팍 우리나라를 캘 줄 알았어. 근데 그 후로 내가 사기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냥 힘들었어. 인자 하나님께서 나이 먹었고 인자다 인자 나한테 좀 기회를 주네. 근데 그때도 당당히 군대를 쳤죠. 막.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배워가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철학에 봐서 금식에 봐서 만나봐서 연기를 전혀 깎아본 이거 영어로 읽었던 말씀을 깨닫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확실히 없는 거죠. 그래서 영성훈련을 해야 되겠다. 세미나 해야겠다. 그냥 내 마음이 뜨거웠고 막 오라간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저는 부족한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우와 나보다 더 귀한 분들이 막 오셔. 또 막 팀들이 오셔서 이제 신바람 나버려. 주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입니다. 믿음. 지금 믿음의 나무가 커야 되는데 믿음은 들여 말씀 많이 읽고 듣고 거기서 말씀부터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 이제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냥 본문 딱 읽어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 그러면 딱딱딱딱 감동이. 그럼 그거 전하면 대연이 되는 거예요. 대연. 그거 대연하는데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100개 갖고 아이고 성령이라네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그때 주님 이래야 되잖아요. 너는 내가 준 말 말하라 아무 그러더라고. 내가 준 말 말하라 그러더라고. 그 꿈의 원고를 설교 원고 잊어버려서 찾으려고 일쑤 못 찾아. 꿈속에 아이고 찬송 하나 부르라고 이제 찾아 원고 꿈속에 못 찾아. 아이고 그냥 해버려야지 하고 앙크톱이 딱 올라갔어. 그거 하더라고. 그때 그걸 보여준 메시지가 그때 너는 내가 준 말 말아. 그러니까 원고를 있어야 되지. 원고 읽지 말라는 거야. 내가 감동으로 온 거야. 그래야 성령. 그러면 내가 원고 외에 다른 것이 오면 그럼 막 예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돼요? 어떤 1, 2부, 3부 설교가 좀 자를 때가 있어. 묻혀서 그렇게 막 해야지. 막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에 감동된 사람 되려면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돼. 그 문제는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아멘. 이게 안 들어가고 임재가 없는 능력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는 간단히 여기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고 시스템을 줄여 그거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사놓고 부도나를 나갔을 때 막 신실 배우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명씩 몰려오고 헌금이 폭등하고 그래갖고 건축을 하고 할렐루야. 나 지금도 그래요. 어려우면 절하고 금식 해버려. 죽을 때까지. 아 그럼 뭐 응답 오고 불이 오면 될 건데 안 해. 그러니까 얘 어려움 줄까 그렇게 좀 팔아가려고 만나려고 그게 복인데.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사한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그 때문에 믿음의 역사. 자 정말 믿음은 예, 이 정 믿음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든 날면 오라 하소서. 오라 오라는 그 말씀 응답이잖아요. 응답이시면 이게 기도에서 어떤 응답이고 제가 신실필 때도 응답 3일 금식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이요. 엘리야가 불이 떨어진데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엘리야가 나서 내가 이 땅에 비를 줄이라
18장 일제 그리고 그 응답 받고 가요. 응답 없이 가면 객기부린 거요. 그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 856가 혈투해서 그냥 각을 떠놓고 기도하고 불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사실 말씀 먼저 주어 그거 믿고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나하고 이게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용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아니고 그만큼 고난에 눈물 고자에 통행한 것이 복이에요. 영적 훈련 받으려면 기도하고 그래야지 예를 써야지. 아니 난 이런 생각돼. 삼성 근무한 사람들이요 월급 많이 받는데 엄청 이럽니다. 밤늦게 퇴근하고 와, 정말로 피나물나게 노력해요. 세상 직장에 성공한 사람 그냥 아니에요. 그 얼마나 고생해요. 노력하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목회자가 오리라고 쉬고 나는 가만히 보면 나 목회 아니 꼭 오라가면 뭐 모인데 뭐 그래갖고 어디 꼭 어디 눌러 잘 다니더만 뭐 어디 간다. 하, 난 속상해. 나 그 시차를 모일 때 뭐 돈 건데 뭐 된다고 그게 뭐 범한가 어딘가 가지 여행 간데 아니 가면 그런 데가 불교가나가 돈 안 내. 아니 뭐 속상해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마다 어떻게 먹게 잘해야 돼. 지난번 누구 보니까 장성에 어디 카페가 그렇게 좋은데 분위기 좋대. 아이고 카페 분위기 좋다고 장성까지 삼아주러 가려고? 에휴, 막 속이 사고 성질나고 아이고 그럼 인간들아 그래갖고 주님이 그 아니 차 한 대 먹으면 됐지 그 분위기 거기까지 간다고? 카페 분위기가 뭐 좋아? 아 그게 그거지.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 했으면 미안해. 우리끼리 알아야 되네. 나가면 박목사 저기서 잘났다니까 그러면 미운 거지. 진짜 웃겨요. 내가 속이 상해. 막 왜 그러냐고 같이 울고 기도를 하자니 이렇게. 응? 정말로 내가 많이 선생님 말 심판이 크다. 속상해요. 나 거짓말 안 해. 있는 거 보고 내가 아이고 만나고 싶지 않다. 난 싫어. 가봐야 뭔 재미도 없어. 재미도 진짜야 정말 속상해 버려. 아니 지금 청구가 저 결정된다고 막에 싸운데 이 정신머리가 그런 놈을 정리하고 어떻겠냐고. 여러분요 그래서 정말 믿음. 근데 믿음은 다시 말하면 비전이 바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 보아라 보이는 땅을 후손에 주리라. 그래서 믿음의 꿈을 크고 바라봐야 돼요. 근데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바라보아라. 그것도 의미가 있어. 원래 롯을 안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친척 떠나야 돼. 뭐 친척 데리고 가. 그래갖고 또 다투고 싸우고 종들끼리 그래서 우아하면 자하고 떠나보낸 후에 이 욕심만 롯이 좋은 땅 요단 때를 바라면 우리 넉넉한 그 좋은 거 욕심만 그게 서동 거면 죽을 지고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삼촌이 좋은 그래야 되지. 그래도 나라보니 그래 내가 소원해 보고 말아 가버려라.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없어. 동서나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후손을 그리고 더 큰 축복. 그러니까 이 땅에요 좀 손에 바불고 내가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보상해 준다니까요. 아멘이죠. 전부 정확하게 보셔. 전부 보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가진데 저는 믿음의 꿈이 딱 하나 있어. 바라보면 내 목표가 내 마음이 전세계의 복음화. 전세계의 복음화. 그 100만 개 주시고 그렇게 주시고 그 목표를 가져. 그래갖고 막 예를 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계의 문제가 내 문제가 같이 내가 생각을 해. 가슴이 품어. 할렐루야. 주님은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보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슴이 불탄데 주님 사랑한데 받은 은혜가 큰데 그러니까 막 꿈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금방 준다고 하지 않고 점수를 매겨요. 정말 무서워요. 제 책에 그냥 보지만 앞에 한 50, 60페이지 목회자
우리나라 목회자 40, 50명 꼽았다 해. 한 교시죠. 4, 50명이라고 했어. 50명. 점수를 다 보는 거야, 점수를. 네 점수는 딱 나와. 이것까지 내게 91.4다. 소유점까지 말했는데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다른 걸 몇 점이 이렇게 큰 얘기 받아 했더니 80점 대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목회 수십만인데 내가 50명 안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들었다고 본다고 해.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꿈도 틀릴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그 뭐 거기가 왜 95점, 98점 다 돼야지 80점 대입니까? 짜다 하는 거요. 정말요. 점수 매기거든. 날마다 분점마다 시험 만나겠잖아요.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점수 한번 시험 많이 올라서. 그래도 100점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수는 내가 책이 안 됐어. 근데 그 다음 변변제 세 과목이더라고. 세 과목, 세 과목. 세 과목에 내가 봐줬다! 봐줬단 말이 맞아요. 하나 옆에는 100점 없어. 근데 봐주더라고. 아멘. 중심 보니까. 다이소 중심 본다고 했잖아. 나도 지금도 봐. 네 중심이 뭐냐? 무슨 의도냐? 뭐 때문에 뭐냐? 어디고 너 깊은 의도가 뭐야? 중심 보면 주님이 때가 되면 세우고 높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오직 중심, 내가 주님, 중심, 주님 사랑해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의 나라 사랑하시고 막 그냥 주님 사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을 넓게 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거 구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올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응답 말씀으로 와. 그때 엘리야가 자 순서 보세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사단 850명 그 450명만 모쳐 죽인 거 나와요. 나오기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죽여버렸거든요. 그럼 아 엘리야 사람 죽였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사단은 타협 안 돼. 그리고 나서 왕에게 빗길에 맞기 그리고 기도를 해요. 빗소리가 들 영으로 구름장을 봐요. 구름장 하나 보고 믿음의 말을 이제 믿음 얘기죠. 믿음의 말에 빗길에 맡기지 않게 빨리 내려가소서. 벌써 구름장 하나 보고도 응답. 저는 지금 자 용 잡았다. 그러면 나 그래 어제 보였죠. 20분 이겼어. 아니 엘리야는 구름장 하나 보고도 그렇게 섰는데 아 용 잡았는데 왜 뭘 무서워해? 아멘. 맞아 안 맞아? 용을 그냥 잡은 거 아니에요. 보여줬잖아요. 10일, 한 1,000명 금식해갖고 잡은 거요. 3일 동안. 응? 얼마나 그 2년이 그래서 그때 이교회 때 강력 살려주고 이 정권 이긴다고 딱 그랬어요. 2년 전에. 그리고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아멘이죠. 어? 우리가 모여서 뚝딱 하나 해갖고, 아이고, 세상 뚝딱은 없어. 노려오고 힘쓰고 예쓰고 그래갖고 뭔가 쌓여놓은 것으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기 미안하죠. 그래 강기서 네 교회만 진짜 교회냐? 이 교회 때문에 그래? 기분 나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도 영상 찍으면서 세 번째 찍었어. 첫 번째 두 번째 원액을 내가 그러면 내가 요거도 먹겠더라. 그 우리 교회만 진짜하고 다 가짜 같은 얘기를 막 큰일 나죠. 막 그러면 안 돼. 두 번, 세 번째 수정해갖고 내가 만 돼. 이 이상 더 나가면 안 돼. 나 큰일 나. 내가 요거는 먹으니까 아까 그 김미호 생각했잖아요. 코로나 때 내가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나 만나 예배지. 코로나고 뭐 이거 나 나를 만나야지. 만나야 주일날 예배드려야 천국이고 지옥이 결정이 나는데 무슨 비대면이고 아니 교제도 없고 죽은 거 신령과 진 성령 신령은 성령 임재 능력에서 피가 뿌리고 말씀이 오고 있는데 앉아서
그 설교 듣는 거지. 예배란 것은요, 내 몸이 오고 헌금이 오고 설교 한편 듣는 거지. 그게 무슨 예배요? 그게 내 무릎 꿇고 아무께 다 죽이고 있어. 연기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깝깝한 인간들아, 얼마나 속상해. 그래갖고 다 죽여. 아무것도 모르니까, 연기 모르니까. 그거 피 흘리게 싸우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다 무릎을 꿇고 있네. 자, 그 때문에 정말 속상한데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아, 그래가지고 최근에 메신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한 사람이라고 했고, 저는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안도와, 이제, 진짜 이제 종교 계획이 되는 거니까 살았다. 답다 살았다. 후 해봐. 후, 살았다. 좋아, 안 좋아? 평안해, 안 해? 아이고, 아직도 몰라요. 기다려봐야 알아요. 저 너무 앞서가면 안 되라고. 사람이 신중해야 되니까, 신중. 에이고, 신중 좋아하네. 나는요, 선포해보라. 그 말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너희 말이 내 기회들로 시행하리니? 응? 믿음이 말해야지. 응? 자, 아버지가 자식한테 너 공부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줄게.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 사주겠다고 맨날 애기가 다랑 다녀보고 다 봤거든요. 사줘, 안 사줘? 사줘. 난 그런 말이요. 왜냐면 믿음이 뭔가를 모르. 믿음이 뭐냐면 언어, 신. 그러니까 사람들 항상,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나지. 열대지방에서 그지. 그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믿음은 믿음 영광 보리라. 그럼 영광 가르쳐보면 믿음은 보리다. 믿음은 보리라. 보여줘, 믿을게요. 아, 하나님이 어차피 그 뭐 하늘에 보여갖고 믿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불신이 안 믿는 거지. 그래서 땅에 신겨진 보아요. 밭에 감춰진 보아. 우리는 발견해서 기뻐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어요. 아멘. 자기 소유는 세상 거 버리는 거예요. 기뻐서 억지로는 안 돼. 남에서 안 보이는데 아이고, 그거 와서 다 그것도 기업이고 다 사업이야. 목사한테 속지 마. 그리고 이제 시부지 내놓는다 도망가는 거예요. 못 만나서. 근데 사실 저는 1년 그렇게 헌금스럽게 별로 안 해요. 거의 우리 성도 기억이 없어.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요,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만나면 다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불체험증도 주고 방언체험도 주고 말씀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거의 우리 성도는 80% 90% 방언해. 거의 막 뜨거워. 불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성령과 그 확신으로. 자, 그래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설명하면 끝까지 끝도 같도 없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 만나고 기도하고. 자, 이 우리가 이 생수 깊이 파면 생수 없거든요. 안반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반이면 정말 기도해서 믿음으로 뭐 주님 만나면 은혜 시내가 신의 나무.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님이 보세요, 하나님 보좌 버리셨다고 오셨죠. 영광의 보좌 버리고 오셨잖아요. 인카네이션, 육신이 있고 죄인의 모습 오셨잖아요. 생각해봐. 인간의 본래 만나라 본래 되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죽어주시고 모든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사랑은 뭔가 희생, 십자가 지고 헌신. 근데 그것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기뻐하시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피값을 산 존재 감사하시 바랍니다. 뭘 샀어? 피로 샀어. 자녀가 됐어. 자녀가 돼갖고 세상에 금시 권시고 연애고
신부가 그런 걸 쓰겠냐고. 저 우리 정체성이 우리는 절대 그러더라면 자기 정체성이 있거든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잖아요. 자존감, 자존심 아닌 자존감 개척해 가지고 희생 헌신 내가 꼭 내 자랑 같지만 한 주에 2만 원 예, 축구를 받았어요. 한꺼번에 돈도 없고 또 그 2만 원 받아야 서울 왔다 갔다 다녀. 10주 뛰고 못 오고 나면 근데 그 당시 기차가 2,100원 고속버스 4,300원 2,000원 사이에 고속버스 타면 4시간이 기차 타면 8시간 12시간 야간 환영이 참 얼마나 그때는 그렇게 또 만 원이야. 그 매달 때가 있어요. 세리 그렇게 빡빡해. 돈 2,000원 사이 때문에 고속버스 못 타고 완행 열차 매달려. 내 몸이 54kg. 내 키게. 1m 73인데. 여자분 54kg 대부분 나가죠. 그 정도 나가죠. 그 이 키 어떻게 바싹 마른 거죠. 와, 완전히. 우리 간호사가 와갖고 목사님 이게 핏줄이 막 혈관이 푹 나온 게 주사 넣기 좋겠네. 빼빼 나와가지고 이게 간호사는 맨날 그런 거 보인가 혈관이 푹도 타자고 주사 넣기 좋겠네. 근데 얼마나 피곤해. 그러면서 학교 다니는데 그게 뭐 통이 있어야지. 그런데 무슨 얘기냐. 3년 동안 어디서 주워야 봤는데 한 번도 우리 집사들한테 돈 꼬주라고 한 적 없어. 아니 전도 담당자. 그리고 2만 원에서 올려. 한 달 1년 지내면 올리지 마세요. 올리지 마세요. 2만 원 충분해. 뭐 충분해. 없어. 당당해야지. 그러면 1년 되면 1년 30명, 2년 되면 60명 어른 출석자 60명 겁나 그때 그 변두리에서 가건물에 비센디 누가 뭐요? 다 목사 옆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해요. 올린다 올리지 마라. 난 올리지 마라. 올린다. 한 달, 두 달, 3월 달까지 이겨내가겠네. 3월 달 되면 저 그래갖고 밀린 거까지 다 받아가겠다. 교회 분위기가 좋고 안 좋고? 좋죠. 저는 평신도 생활해봤잖아요. 집사로서 있으면서 부회계도 해봤고 고등부감도 있고 청년회장 해봤잖아요. 학교 근무 다 근데 목회장이 의뢰의 대접 받는 거잖아. 그때 호신대생들 막 대접 보고 내가 신학생이 좋아가지고 신학교는 가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니 못 가. 그러니까 신학생들 데려다가 막 밥 사주고 등록금 내주고 막 우리 집에다가 몇 명 모셔가지고 큰 집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비싼 거 얻어가지고 그때는 잘 나갈 때 막 사업도 돈이 오니까 그리고 나서 큰 방은 죄종 죄종이라고 호신대 1학 2학생 19살 모은 사람 나는 그래도 일반대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10살 적은데 전사님 얼마나 성격이 그땐 좋은 방 주고 가운데 방은 기도실 상하방은 또 죄종 내 방은 뭔 방이요? 식당방은 싱크대 있어. 우리 아이 둘이 있었고 우리 할머니 아이고 내가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28살인데 할머니하고 한 방에 잘못해서 예의 들어오고 식당방에 잔다? 행복했어요. 진짜요.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호신대생들이 전사님 굽실굽실하고 다 대주고 그러고 그 몇 달 동안 살았다니까. 왜? 죄종 대접이었으니까. 나는 죄종 하는 줄 알지 뭐. 근데 신학교 안 가려고 나는. 왜 안 가? 자신이 없더라고. 목회할 자신이 없어. 나는 자신이 없어. 돈이라 벌어가지고 그저 등록금 대주고. 근데 신학교 서운했잖아요. 안 가면
찌뿌리더니 미안하니까 신학생 등록금 대주고 내가 다 하면 나 봐주겠지요. 나 목사는 안 돼요. 이거 봐줄 줄 알고. 근데 쫄짝 망했어요. 사기당해갖고. 아이고. 그때 안 망했으면 이제 안 가죠. 학교 근무는 잘하면 이제 교수나 될랑 몰라. 근데 양이 안 찼어, 그때는. 근데 내 중심은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 대입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개척에서, 그러면서, 이제 사랑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마지막에 3학년 때 땅 산다고, 1,000만 원 적금 넣자 해갖고, 집사님, 우리 현금 60만 원 나오거든요. 한 달 40만 원 적금이면 40만 원 마이너스인데요. 그래? 내가 안 받을게. 안 받아 내 거. 20만 원 안 받아. 100명 될 때까지 안 받아 나. 신대원 3학년 올라가는데 성질이 급해갖고 1년만 되면 그때 이제 교회가 붕 돼가지고 1년 되면 서울 졸업하면 되잖아요. 그때 뭐 1년 급해가지고 안 받는다 하면서 1,000만 원 적금 넘어서 막 100명 안 되면 나 안 받는다고 막 고집 부르니까 내가 성질 급해 안 급해? 급해. 나. 얼굴은 순하게 생겼거든. 근데 마음은 막 해부러 막 웃겠네 막 해부러 막. 그게 역사가 났어요. 희생, 수고. 그거에 하나의 문제가 갖고 근데 성도들이 움직였어요. 예. 내가 고집 알거든요. 절대로 아주 귀엽고 해부르고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못 견뎌요. 막 전도 해와죠. 막 그래갖고 1구역 2구역 저녁에 막대기라 그래갖고 1년 만에 한 집에가 3구역이요. 전부 집사 4명 전부 구역장. 그래갖고 막 1구역 이래서 저녁만 하세요 이래서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1년 몇 달 8구역 나눠 그래갖고 저녁에 몇 달 이래서 몇 명 막대기라 올려갖고 닭을 잘 먹어. 근데 내가 희생하면서 등록금 뭐 내가 안 받으면서 막 살이 안 받으면서 하니까 불타더라고요. 60명이 6개월 되니까 100명 되버렸어. 지역도요 아주 농촌 지역에다가 전부 주택도 없어. 그 지역이 종축장 옆에인데 그때. 근데 하나님이 100명 어른 출석 100명이면요. 전도사가 2년 때 갖고 이제 목사 연습할 때는요 어른이 한 300명 주일학교는 더 많아 400명 그게 한 1,000명 교회 됐네 제적으로. 와 전도사가 개척 5년 만에 1,000명 돼가지고 근데 축도도 못해 전도사라. 문제는 뭔가 막 열심히고 희생 헌신 희생 헌신해야 되거든요. 내 몸을 허비하고 주고 희생하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자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망을 가지면 인내를 해. 참을 수가 있어. 참어. 꼭 참고 견뎌. 그래서 목회나 모든 셀 여러분들의 사역은 참는 것이 능력이요. 아멘이죠. 꼭 참으셔야 돼. 그 얘기 다 못해. 어떻게 하겠어요? 별입을 꼭 참아. 꼭 참고 주여 내가 잘못했는데 모든 거 말을 참고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과는 그런 확신으로 막 성령이 든 확신으로 막 그렇게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동력이 뭐냐. 내 자랑,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뭔가 어떤 그런 것에 의게 되면 바닥이 나요. 지쳐. 하기 싫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니까. 근데 동력이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십자가 피, 말씀. 그러면 끊임없이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달란트 비해서 다섯, 둘, 뭐 즉시 가서 남기면. 즉시 가서. 내가 둘밖에 안 되는데 즉시 가서 남기면 넷 되겠죠. 그러면 내일은 여덟 갖고 남기면 팔, 열 되겠죠.
열렸더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즉시 가. 남겨.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과실을 맺으면 더 맺기에 깨끗하고 인내에 더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야, 바울이 왜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는가? 이제 여기서 성령과 능력 확신에 대해 보면 돼. 갈라 1장 10절 보니까 이제 말씀 좀 띄워 봐요. 시작. 갈라 시작. 읽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냐고? 아랍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였느라. 무슨 얘기냐? 바울이 왜 연계가 깊어졌는가?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건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개바 방문을 오래. 그러면 아라비아 3년 동안 사막이 어디 있을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전부 정립이 돼서 깨달은 거예요. 문제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만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아멘이죠. 깊이 중요한 교자가 만나야 되는데, 그게 나는 누가 배운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하고, 그 바울이 그렇게 오늘 중요한 것이 난 사상 정신이다. 사상 정신. 빌립보서 1장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 종과 같이 온이 담대야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 종기되게 하니. 여기 인내게 사는 그리스도의 죽는 뒷말아. 그러니까 뭔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뜨거운 뭔가 살든지 죽든 내 몸에서 종기. 살아서 종기면 살 것이고 죽어서 종기. 오직 주님 사랑한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에서 나를 굴렸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에 의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빌립보 3장 7절 참 좋아하는데, 자 3장 7절 보니까 읽어봐 시작. 자 여기서 뭐냐면 주님 만나고 나서 배설물로 다 버렸다. 그 안에 발견되려면이 믿음의 의라. 그래서 10절 띠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할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라느니. 답답.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느니. 야, 배설을 먹이면서 피자가 부활 사건이 나와요. 나는 오직 죽은 자까지 부활이라느니. 난 날마다 죽느라. 그게 죽음을 경험하고 사망은 내 생명. 그러니까 많은 힘든 고난, 아시아의 희망, 화나마 살 소망도 끊어졌는데 그때마다 주님을 더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했다는 거예요. 내 지식 경험이라고 다 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데 부활의 주님은 내 십자가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자,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요. 고통스럽죠. 아, 다윗이 바울에게 쫓겨든 죽을 상황이죠. 그때 주님 오시거든요. 홍해 바다가 앞에 있죠. 그때 주님 일하시거든. 마지막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주님과 아까 내가 다시 한번 죽으면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역사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자, 미완성이요.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바울은 굉장히 노년이고 성공했는데 나는 미완성이다. 그러면서 뭔가 잡으려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못 잡았단 거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잡으려고. 옛날 왕년 얘기만 돼요. 저도 왕년 얘기만 돼요. 지금 이제라 해야 돼.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막. 근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심령에 매여 자, 내가 성령 앞서가도 안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께 잡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로잡혀야 되거든요. 사로잡혀갖고 잡힌받은 걸 다시 잡으려고 따라가. 자, 끌려간 것이 아니고 비주 붙잡고 내가 막 달려가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혀서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혔으니까 어? 저 어디 장성 카페 분위기 좋다고 놀러 가자고. 아이고 말이 돼. 내가 직접 들었어요. 어? 같이 놀고 싶겠냐고. 이 정신 빠진 인간들아. 물론 다 하는 거 아니겠지만 대부분 분위기 따라가요. 진짜 문제. 이게 개혁해야 돼. 진짜 이거. 정신이 없어지지. 그래서 잡으려고 이 나라가 이게 죽게 생긴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표때를 예수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 나 부름의 상. 그러니까 부름의 상을 보고 그 부름의 상을 바라고 막 달려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름의 상이 하나님께 잡혀서 가는 건데 이 욥기 23장 18절에 보면 욥이 참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러면 예. 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왼쪽이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욥이 땅바에 노숙자 됐거든요. 부인도 도망가고 열차는 죽어버리고 재산도 없어지고 아무 희망이 없는데 그의 믿음이 뭐란가 앞으로도 안 계시면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볼 수 없고 지금 일하고 있대. 오른쪽에 이렇게 그냥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욥의 믿음이. 아, 나 이렇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 하나님이 일하고 있대. 아이고 내 인생 끝났네. 아니라니까 꿈을 가졌더라고. 하나님 일하고 있대요. 어?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지나니 그가 나를 달리날 수 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성경 보니 반대가 많이 순금 아니 정금이 정금 맞거든요. 정금. 황금은 99.7% 순 99.9% 100%인데 원래 킴 제임스를 좀 보고 원을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이 마귀가 성경 번역까지 역사해가지고 막 속상해. 그러면서 예, 정금으로 정금 11절에 내 발이 그의 글을 바로 따랐고 말씀 바로 따라가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고 싶어 귀의겠구나. 여러분 어려울수록 정면들 말씀을 와야 돼요. 편법 부수고 방법 쓰면 안 돼. 14절 그런즉 뜻이 돌이킬까 그 뜻이 일정하시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답답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난 진짜 이거 은혜거든. 지금 곧 죽어도 하나님의 내게 계획이 있고 작정이 있다. 여러분의 계획 작정이 있어요. 우리에게 작정이 있어요. 내게 작정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경륜 섭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내가 우인 아니야 다 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를 변화시켜서 단련해서 난 정금처럼 나를 귀히 쓰실 거야. 절대로요. 믿음 잃어버리면 말씀 그대로 꽉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책임지잖아요. 내게 작정을 이루실 것이다. 뭘로? 아니 소가 어디기도 빈다고 빈털터리 노숙자가 뭔 작정할 거 있어? 있나 끝났구만 마귀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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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입니다 할 거야 막. 제가 한 달 폐쇄돼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 근데 나는요 그래 나를 죽이려고 아니 한 명 네 명 갖고 한 달 폐쇄시키고 완전히 이제 우리 교회 죽이려고 박살날 막. 그래 잘 됐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복받는다. 나는 요셉의 감옥이야. 막 막 그러면서 막 불이 타더라. 할렐루야. 왜?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졌거든. 폐쇄돼가지고 눈물이 오서가 나오고 막 그래. 어째 내가 그거 하려는 거 아닌데 이상하게 울컥 막 눈물 나가지고 WCC만
뿌리 뽑으면 뭐 이렇게 깨졌나 그랬나 막 눈물이 나오더라. 진실한 눈물이 봐. 이 원인이 더블씨 그랬더라 좀 막. 그래가지고 아니 너 잘 됐어 감사해. 수 채우는 것은 수모가 오면 되는 것이고 아멘이죠. 그래서 더 좋아졌잖아요. 어? 그거 보고 막 울었다는데 막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루신다 막. 여러분요 시편 139편 16절이 난 참 은혜가 돼. 자 시작. 놀라운 거예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자, 모태에서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제게 다 기록, 우와! 다 됐대요. 내게 작정하신 우실 것이라. 여러분요, 만들 때에 여러분 이미 자, 우리가 그림 그릴 때 그러잖아요. 무슨 그립니까? 그림을 머리에서 생각하고 그림 그리잖아요. 뚝딱 나 만들어질 것 같아? 아, 생각해봐. 만들 때 그냥 만들어 놓고 본 게 그렇게 생겼구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게 그림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어. 무엇이 먼저요? 형질 이루기 전에, 내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정한 하루도 되기 전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전부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 내게 작정을 이루실 것이구나.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빛과 나타나셔가지고 주님 만나주시고 아나니에게 왕들과 임금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해를 받아 내가 보이리라. 3일 동안 눈 감겨 잡고 다 보았어. 그가 어떻게 살 것을 다 보고.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갔는데 무슨 일을 만나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복하는 날을 기다리시나시라.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은 나의 달려갈 길 막 지금 달려가자고요. 사하며 은혜의 복음 증언에 맞추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느라. 은혜 복음 우리 생명 다해서 여러분 내 생명 다해서 정말 바칠 만한 것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한번 사는 생명 세상 돈 벌고 명예 권세 갖고 내 인생을 바치고 있다고 복음 영혼 하나님 나라 사탄을 깨뜨리고 천국 이루고 그 복음을 해서 여러분 부름받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루기 위해서 여러 모양 유대 여러 모양에서 아무지 몇몇 쿵쿠잠이라 오직 자 운동에 다름질 다 달아나더라도 상 얻는 자 하나 알지 못하냐 다름질하라. 하나의 1등은 하나요. 이런 금메달 은메달 차이가 천지 차이요. 1등은 막 상 얻는다 전심으로 달려가 막 달려가. 여러분 천국 가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여기서 나는 그래. 이게 별빛, 달빛, 햇빛 부활. 햇빛 부활 이루시기 바랍니다. 햇빛 부활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 15장 58절의 마지막에 뭔가 마지막 시작. 내 사랑 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냐 되라. 이 너희 수가 저 안에서 헛되지만 수고가 헛되잖아. 이 땅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아요. 막 15장은 부활장인데 41절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인데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58절에 15장 다 전체 봐. 그 결론은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지 마라. 경고하고 누가 뭐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무슨 일에? 주님 일에 더욱 힘쓰고 했어라. 힘쓰고 애쓰고 최선 다하고 나는 사람 정신 자세가 중요해. 사람은
능력이야. 많은 능력 다 갖고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 저도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재능도 한계가 있고 뭐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는데 근데 문화에서 열 문화 각 하나씩 하나씩 열 문화 열 골곳에 다섯 골 다르잖아요. 똑같아 하나 가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나는 인내 한번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끝까지 나는 인내 하다가 안 돼. 지금 목요일도 저 대구 왔잖아요. 지금 한 5년 됐을까? 목요일 날 하루도 안 빠졌어. 지금까지 여름이고 겨울이고 뭐 설이고 추석이고 끝까지 목요일 기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왔어요. 끝까지 더 예. 그래서 어쨌다고 얻은 게 뭐야? 얻은 거 있고 그런 사람 말은 나는 주님 앞에 그냥 갈 뿐이요 그냥. 네가 그래갖고 얻은 게 성공 좋아하지 마. 성공이란 말, 성공이란 말 없어. 변질된 무슨 성공이야? 성경은 성공이란 것보다 승리하라, 이겨라, 일곱 개 이겨라, 마귀 이기고 네 자식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겨 승리해. 짐은 2등은 죽어. 제가 한때는 계속 목욕탕에 온탕 냉탕 다니라고 다닐 때 그러면 이제 TV 틀어놔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킥복싱 나오죠.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막 피가 나고 그거 보고 즐기 나는 그거 보고서 막 볼 때 어떤 느낌이야? 방언으로 기도했냐? 그거 보면 내가 이상하잖아. 그 막 기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에 때리면 막 밟고 한 볼 때까지 막 직살라 때리더만 막 하고 막 그러면 그 가족이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내 남편이 두드려 맞고 있고 발바불고 있는데 근데 또 때리면서 또 때리다 잘했다고 흉내내고 인간 악하다. 그 악한 그걸 보고 즐겨. 맞는다 어떻게 뭐 알겠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봐. 근데 나는 은혜 받아. 그래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럼 마귀한테 당해고 저 발바불고 나 죽겠네. 막 하고 그냥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결하잖아. 방언을 기도해. 옛날에 뭐 그 이수인 장군인가 연기서 그때 연속 하자 보고 싶다겠더라고. 토요일 금요일에 그 목사가 그거 보면 안 되잖아. 바쁜데 근데요 빠지더라고. 보면서 앉아서 보면 안에 그게 방언으로 기도해서 와이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복원을 싣고 방언은 봐줄 것 같고 말 그때 그게 막 근데 아이고 발로 받고 때리고 막 주여 맞아요 내가 기도하는 마귀한테 이제 발표 죽습니다 와라라샬라 막 무슨 말하고 싶어? 마음 중심이 뭐냐고. 할렐루야. 아이고 박 목사 이렇게 다가 뭐 사람들 좋아 나누고 수 떨어져갖고 이제 안 모인다네. 그런데 또 든 거야. 지난주보다 보니까 뭐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알아들고 느끼면서도 그래 나는 내 하루 최선 다하고 토요일 저녁에 일곱 명 놓고도 8시 기도할 것이고 하면 어쩌겠어요. 근데요 보니까 뒤에 목사님들 다 오면 대단한 분들 다 왔네요. 여러분들이야 다 소중하고 대단한 분 보호자들이 왔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불렀던 사명 깨달으며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정말 내가 구경 오고 관람 오고 왔을까? 별로 은혜도 안 되네. 은혜 받으러 왔어? 부흥이 온 거예요? 뭐 들은 거예요 지금? 나라 벼랑 끝에 살자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뽑힌 받은 거 믿으셔요?
정신 자세가 저 보면 알지만 저는 나선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 정말로 정말로 앞에 나서 말을 할지도 모르고 어디 발언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건 아닌데 하고 부산집회 때부터 막 하고 막 나선 거예요. 막 이건 아니야. 막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까 버렸어요. 다 연결됐더라고. 지금 내가 뭐 별거 있어요? 그냥 어? 내 코도 석자야 지금 힘들죠. 근데 아 만 개의 패스했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울기로 같이 나누자. 단순히 그렇게 시작한 거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한 달 됐어요. 물어볼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기를 잘했어 못했어? 한 달 동안에 그냥 전 세계가 날 내 속으로는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멘이죠. 자 문제는 달란트비 한 달한테는 그대로 숨겨뒀잖아요. 수건 싸뒀잖아요. 응? 왜 가만 놔둬? 그래서 신고 몸부림치고 저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고 난 몰라. 그냥 하나님이 나 쓰면 쓴 것이고 오늘 내가 주님 사랑을 충성한 것이고 분명히 이 정부는 문제가 있고 어제 백신 그래갖고 완전히 끊어버렸잖아요 지금. 그거 하나 들었다고. 이거 보면 알잖아 이 나라 정부를. 이것도 문제지 못 적었어 지금. 어때 우리 뭐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대단한 우리 교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 평화통일 복음통일 돼야 되거든요. 세계 여러분 선교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가장 복음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유대의 역사 우리와 같아요. 비슷해요. 그 나라 민족 눈물의 민족이 5000년 동안 맨날 침략만 와두고 근데 DNA가 저력이 우리나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선교사 성공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 북한 같은 나라가 아직까지 없다니까요. 로마 이 그런 정부도 저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피눈물 흘리고 있어. 우리 동족이 여기서 끝에 왔어요. 사냐 죽냐요. 여기 잘못하면 적화되버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광주 땅 이 사탄의 이 무등산 용들 주사파 용들 이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여기서 있기 때문에 피투기 싸우는 거요. 적시 싸우는 거요. 우리 이겼어요. 그래 뭐 있는 거요. 주님 보시고 있어요. 그 일하고 있어요. 그 일에 여러분 부름받은 감사하셔야 돼요. 만일에 적화되면 수용들하고 죽어요. 나는 살고 싶어. 살라고 몸부림친 거요. 살합시다. 주님의 말 시원케 합시다. 그래서 일하고 예쓰고 힘쓰는 것이지. 제가 뭘 능력이 있었겠어. 저는 무명의 사람인데 황교안 장로 그렇게 위대한 분이 어떻게 저를 만나고 내가 임했어요. 나한테 그래 자기 응답이라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 나하고 한 30분 얘기 쭉 좋은 얘기다. 그러냐고 저 같은 게 할 수 있겠냐고 응답 받았다는 거. 그렇다면 내게 작정 이루실 것이라. 저는 지금 그래. 내가 이제 메시지. 정치인 황교안이가 아니고. 내가 이제 메시지는 전하면 한국에 산다. 그게 뭔가 첫째 목사가 타락했다. 그 타락된 목사.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거 되냐고. 본질이 바꿔지기 위해서 예를 쓰고면서 이거 그린 거에서 예를 쓰고 한번 해보려고 예를 쓰는 것이지. 내가 뭘 하겠어요. 예. 바꿔야 되니까. 근본 뿌리를 바꿔야 되니까. 개조돼야 돼. 이 정신 빠진 인간들아. 응? 어디 카페가 분위기 좋다고 놀러가! 응? 인간들아 시차라 모여갖고 한두 명이요? 시차라 20명 모여갖고 그따지 쏘고 있어. 내가 천불나 불더라고. 응? 그래 이 썩어빠진 인간들아. 나는 아니라고 봐요. 전혀. 개혁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사람은 됐잖아요. 더불어 영인하고 있어. 불교 구원 없는지 알면서 말 하나 안 해. 교단 정직 먹고 재직 어려움 날까 봐서 아니 쫓겨나면 쫓겨나야지. 숨겨 두고 죽이다 하는 거 내가 그래 말 한마디 밖에도 안 내고 있어. 이 정신빠진 인간들아. 그래서 우리가 일어난 거예요. 살고 싶어 사는 거예요. 성공 무슨 성공이 있어. 스테반은 설교마다 돌타면 죽었지. 바울이 뭐 큰 교회 있어. 목표마다 죽었지. 다 죽어야 돼. 큰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되기 쉬워요. 정말로 문제는 뭔가 본질이 뿌리가 사상 정신이 예수 피가 있고 주님 사랑하고 그 피에 죄 용서받는 감격이냐고 처음에 안수받을 때 다 울고 했을 거예요. 다 변질되고
그래가지고 물론 훌륭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세에 따라가는데 나는 그런 상황에서 얘 기 들고 안 싸우냐고 아니라고 왜 못하냐고 이 좌파들은 똘똘 뭉쳐갖고 완전히 장악하고 교회 죽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예배드린데 벌벌 떨고 방에 빵구통 갖고 사기 당해갖고 서울에 3만 몇 개 교회가 열 몇 개 교회 예배드리고 처음 못 닫고 누가 책임져 다 교회 문 닫고 다 난 우리 교회 어떤 줄 알았더니 큰 교회도 50% 다 떨어졌더만 놀래버려 나 그저 한 10% 아니더라고요. 안양 목사인데요 어느 교회 이야기 그래요? 1600명이 500명 모여? 몇만 명이 1000명 모여? 인천에 내가 이름 안 알아 그 큰 교회가 1000명 모여? 뭐 대형교회 아니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래도 예배해드린 교회는 그래도 살아있대 좀 예배 안 드린 교회는 문 닫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어찌라고 판토막 나버렸어요 지금 이제 서울이 어느 큰 교회인데요 부목사 6명 7명 한순간 다 잘라버렸더만 어디로 가? 그 중에 한 분 우리가 올까 했고 내가 어라겠네 면대번호 안 오고 있구만 그러니까 정말로 야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 근데 뭐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 내년에 지금 대선에서 부전선거 이렇게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어? 다 죽으려고? 다 죽으려고? 여러분 주님은 그래 성령 감동을 주는데 우리가 고집부리 안 가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전능하시면 모세 40년 훈련시켜갖고 모세 지팡이 내면 모세가 내미니까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돌리는 게 무너진 거지 딴 사람 안 돼. 오늘 영예사람 성령사람 누구냐고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진 거지 누구나 된 게 아니냐. 그게 영에서 훈련하고 성령의 사람 보고 만들어져야지. 이게 지금 장난이냐고 지금 사냐 중요한 싸움에서 벼랑 끝에서 벼랑 끝에서 아무 뒤에 놓고 주자빠진 거 다 먹혔구만. 교회 다 죽었구만. 지금 이재명 인양반은 빨갱이 빨개 아주 골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산력 하겠다고 미국은 철수시킨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비리가 많지 뻔뻔해. 아이 그런 뻔뻔한 그 인간들을 민주당 그냥 지지하고 따르고 있어 인간들아. 목사가 따르고 있어. 이 변질된 것들아.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고 지금. 열이 나니까 싸운 거죠. 이겨야죠. 싸워야죠. 성경에 싸우니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설교한다고? 아니, 예레미야는 그래, 왕한테 이 얘기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이 사람 죽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빛나고 있는데 이 목사들아. 그래서 황교안 양도 그 말이에요. 첫째, 목사라. 왜 정부와 대왕에 싸우지 않냐? 얘나 봐야지. 셋째, 얘 예배를 안 드리냐? 얘 네 번째, 왜 부정성을 밝히지 않느냐? 그대로 가요 지금 국민이 그것도 거의 좌파들 많아가지고 다 먹혀 들어갔어 똑같아 똑같아 지금 전부 야권 분열 내가 말 안 해 뭐 무슨 당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 야당만 분열하고 지금 뭐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또 다 자기 잘 나갔고 나 열리나요 지금 만일에 야권 분열해가지고 우리 정권 교체 못하면 그 사람들이 영 우리나라 뭐라 할까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내 이긴다고 몰라 나는 생각할 때 네 가지 회개 안 하면요 매 때릴 수가 있어요 진짜요 매 때려갖고라도 혼나야 돼 정말 나는 이 마지막에 지금 저는 솔직히 고민해요 과연 정말 이 집회가 이렇게 될 것인가 내가 되냐고 근데 정신이 아직 안 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불이 타고 뜨거워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정신 자세가 중심이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미 살려주세요. 공산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뜨겁게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나 되겠어요? 내가 완전하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정신이 이렇다는 것이고 내가 사함을 드리고 제가 보여준 것은 하루 세 번 예배 드리겠다고 그리고 내가 인생 바치겠다고 그리고 내가 최선 다해서 내가 깨닫고 아는 걸 내가 몸부림 치고 있는 거고 뭘로? 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고 비밀 알아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수가 있어요 아, 사랑 없이 내어줄 수 있어요 아, 얘 불쌍히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어. 너 드러내고 싶어서
네 이름 때문에, 네 의 때문에 불사르게 내어줬어. 사랑 없이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내가 십자가 피해 사랑이 오면 거기서 죽어지면 성령이 오시면 이러는 거요. 성령이 오시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필요 없어요. 주님, 네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냐? 네가 희생하냐? 헌신하냐? 네 피와 땅과 눈물 있으면 내가 가리라.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곳에 성령이 오신 거 믿으세요. 성령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셨어요. 나 별거 다니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울고 감사 감격해서 내가 주님에 있어 내 인생 드릴 수 있고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고 행복하고 기쁘고 달려가고 바울은 감옥에 가서 매맞고 참여하고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누가 멋있는 인생입니까? 목사가 무엇이 멋이에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고 프란시스같이 멋있는 인생 주이치 목사같이 정말 목표를 해서 그것이 최고의 멋이 무엇이 멋있냐고 잘생긴 게 멋입니까? 어? 조기천 목사님 지금 멋진 인생 목사가 목사답게 그 모델 때문에 누군가 희생 그래서 천상에서요 조기천 목사 못파니 그럴 때 천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귀찮아 귀찮아 고맙다 막 고맙다 연기가 열려가 봤어요. 그때 미가엘 군대가요 이 사탄의 군대를 첫팍짜리 애들한 거요 못파니 걸어갈 때 내가 십자가 죽을 때 내가 모여서 기도하고 힘쓰고 예쓰고 하나님 우리 모습 다 봐요 지금 다 보신다니까요. 누군가 그렇게 하면 주님도 제가 죽으셨고 엘리야가 많이 불에 안 타면 죽어요. 아니 850대 1과 왕비가 저쪽인데 죽으러 왔어요. 아니 죽나가요 거기서 불 안 때리면 여러분 하늘 불 때리고 쉽습니까? 근데 죽으러 가라고 바울이 다 다니엘이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맨정신으로 바로한테 가? 죽으려고? 누가 가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주 눈치 살짝 보면서 십자가 피 안 질라고 안 죽으려고. 아니 한번 있는 진짜 아니 나 죽는다고. 나 죽겠다고. 내가 똑똑해서 백신 한국의 뭐 대표 이렇게 내 이름 올려라고. 올려라고. 어? 왜? 핍박 받겠다고. 누군가 아 그럼 아, 박영 목사 그래도 앞장 서니까 우리 따라가 그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고 앞장서면 핍박 받으니까 나 핍박 받을게 정부 싸울게 아 싸우다 죽으면 죽는 거지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피 흘려야 되잖아요 이 일에 부름받은 거 나 같은 거 부르님 감사하시고 주님 사랑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